배우 서예지가 일주일 사이에 논란 백화점이 됐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이미지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미 한 차례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딱딱하게 행동할수록 돌아오는 손해만 점점 커질 것이다. 서예지는 지난해 8월 종영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단숨에 급부상했다. 극중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아동문학 작가 고문영을 맡은 그는 슬픈 가족사로 입은 상처를 날카로움으로 흡인력 있게 그려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화려하면서 고딕풍 인상을 주는 스타일링 등이 더해져 인기를 누렸다. 2013년 TVN 드라마 감자별 2013 QR3로 데뷔한 그가 7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셈. 그러나 4월 12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전연인 김정현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로 반전을 맞이했다.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이른바 조종설이 불거진 것. 이로 인해 서예지는 김정현 조종설 가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었다. 서예지 측은 김정현과 관련해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일축했으나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조종설 이후 과거 학교 폭력 가해,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의혹이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 해당 논란들에 대해 누리꾼들 또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점점 서예지를 비난하는 여론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또 과거 서예지가 출연했던 드라마 및 예능 등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광고계도 서예지와 손절하고 있다. 그와 계약한 기업들은 발빠르게 공식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한 홍보 콘텐츠 등을 삭제하고 있다. 여러 논란에 휩싸인 만큼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 또한 만만치 않다. 서예지 모델료가 5에서 1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위약금은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서예지 측은 4월 13일 공식 입장 발표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논란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보단 신중하고 딱딱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수록 해명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는 사이 근거 없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양산된다. 게다가 서예지와 관련된 논란들은 침묵으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추락한 입지를 연기력으로 회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종 의혹은 이미 부풀어졌는데 서예지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침묵을 깨는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건 서예지 자신이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빠르게 해명해 오해를 바로 잡으면 되고 잘못한 부분은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면 된다.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몰아서야 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다.